CNB가 주관한 대전 서구청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와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는 행정 전문가를 자처하며 둔산지구 도시재개발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둔산권 재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서구청장 여야 후보. 핵심 공약은 같지만 공약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는 노후 신도시 재생 관련 특별법에 둔산이 포함된 만큼 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족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우리 둔산 지역이 그 지역 거점 신도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같이 의견을 개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구청장에 다시 입성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층수를 몇 층 올리고 용적률을 조금 높이는 이런 도시 개발이 아니고 도시의 기본 인프라까지를 확실하게 개선하는 이런 도시 재개발을 이뤄야 된다. 이를 통해서 둔산의 재개발을 통해서 제2의 둔산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입니다. 현재 원도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 재건축도 차질 없이 수행을 하고요. 이 같은 노력들을 통해서 이 개발이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대전의 명품 도시, 대전의 이 품질 자체가 높여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는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해 층수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을 완화해 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둔산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가 약 한 40년 가까이 되고 공동주택에 입주한 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노후화로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주민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서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재개발의 물꼬를 터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 후보는 뭐 특별법을 만든다는데 도시계획 조례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특별법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둔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또 월평, 또 갈마, 둔산 삼동 같은 데는 소규모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소방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이와 함께 과도기에 놓인 서구 지역에 장 후보는 행정기관 유치를, 서 후보는 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기업 유치로 지역의 성장 동력 마련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대전을 특허 허브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서구에서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기부가 떠난 자리에 오기로 되어 있는 4개의 청도, 4개의 기관도 조속히 이전하도록 하고 최근에 우리 윤정부에서 항공우주청을 경남에 이렇게 보냈습니다만 정부의 큰 기조는 부는 세종으로 청은 대전으로라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이 방위사업청을 대신 보낸다. 이건 정말 맞지 않는 논리고요. 청 단위는 대전으로 와야 되고 꼭 거기에 뭐 경남이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주산업기지, 우주산업연구원 뭐 이런 형태로 진행하되 청 단위는 행정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대전으로 다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규제 혁신을 통해서 시장에 참여를 높이고 그걸 통해서 경제 활성을 이루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약이 둔산권의 재개발 그랜드 플랜이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고요. 또 중부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개정동의 KT 인재 연수원 자리 한 7만 5천 평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AI라든지 IoT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기업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의 주거를 공급하는 복합 첨단 사업단지를 만든다면 그 효과가 가장동, 내동, 변동, 도마동까지 이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구 지역 내 불균형 문제 해소법에 대해 서철모 후보는 방위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문제까지 해소를 약속했으며 장종태 후보는 원도심 간 균형 발전과 노후화된 둔산 신도시 재생, 주거환경 개선을 내세웠습니다. 자운대, 또 계룡대, 또 논산의 국방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이 남부 축에, 관저, 기성 축에 방위산업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이 균형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남부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장악한 대전 시정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고 관리 위주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이 된다면 혁신적으로 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갈 보관이 있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남쪽의 주거민들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교육 인프라 관련해서 관저 지역의 제3 시립 박물 시립 도서관도 만들 겁니다. 현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구 유지에 건설하게 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균형 발전 아젠다를 이렇게 발굴해내고 이걸 가지고 대전 우리 서구를 네 개 권역으로 나눠서 둔산권, 원도심권, 신도심권, 기성권역으로 나눠서 지속적인 그 발전 전략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미 원도심권에서 개발되고 있는 도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만 완공이 돼도 지금의 현재의 지역 간의 불균형에서 오는 이런 상황은 상당수 해소가 됩니다. 도로가 넓어지고 도시 기본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획일적인 도시를 쓸어버리고 다시 건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마 1동, 2동, 정림동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넣어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은 도시가 균형도 갖추고 원도심이 확실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부동산 소유와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해 양 후보가 날카로운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CNB 뉴스 김조익입니다.